안녕하세요. 클래식 타벅스에 오신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악보 읽는 법을 다룰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여기 있는 다섯 개의 선, 이 선들을 보표라고 부릅니다. 음표들을 그릴 도화지 같은 셈이죠. 위에 그려진 음일수록 높은 음이며 아래에 그려진 음일수록 낮은 음입니다. 보표에는 선과 칸이 있는데 선과 칸을 모두 사용하며 인접한 선과 칸은 한음 간격입니다. 만약 이 음이 도라면 이 음은 레라는 뜻이죠. 우리가 악보를 보고 처음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음자리표, 두 번째 조표, 마지막으로 박자표입니다. 첫 번째로 음자리표는 보표에 그려진 음표들이 무슨 음인지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이 음표가 도인지 레인지는 음자리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음자리표가 없다면 우리는 보표 위의 음이 무슨 음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음자리표에는 크게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있는데요. 높은 음자리표에서 도의 위치는 보표의 가장 아래인 역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도는 5선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낮은 음을 그리기 위해 5선 외에 추가로 임의의 줄을 그어야 합니다. 이 줄을 덧줄이라고 하며 이 음이 바로 높은 음자리표에서 도를 의미합니다. 또 낮은 음자리표에서 도의 위치는 보표의 가장 위인 역이면 좋겠지만 역시 아쉽게도 도는 5선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음을 그리기 위해 추가로 덧줄을 그려야 하며 이 음이 낮은 음자리표에서 도를 의미합니다. 높은 음자리표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죠. 낮은 음자리표에는 반대로 도시라솔파미레도를 그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굳이 왜 음을 표현하는데 여러가지 음자리표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보이듯이 음은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지만 음이름은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음이름이 같더라도 높은 도, 낮은 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그려진 높은 음자리표의 도와 여기 그려진 낮은 음자리표의 도는 높이가 같은 도입니다. 그리고 악보는 덧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읽기 힘들어지고 보표 안에 있는 음일수록 쉽게 읽히게 되죠. 즉 여기 있는 높은 음자리표는 높은 음들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음자리표이고 낮은 음자리표는 낮은 음들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음자리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는 플룻이나 바이올린 같은 높은 소리가 나는 악기에 사용하고 낮은 음자리표는 첼로나 더블 베이스 같은 낮은 소리가 나는 악기에 사용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음은 무엇일까요? 우선 음자리표를 확인했을 때 높은 음자리표이고 맨 아래 덧줄에 그려진 음을 도라고 했으니 도부터 차근차근 세어보면 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조표입니다. 조표를 알기 전에 우리는 임시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임시표에는 크게 샵과 플랫이 있는데요. 피아노를 보면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 건반은 두 개 묶음과 세 개 묶음이 번갈아 반복되는데요. 두 개 묶음의 검은 건반에 바로 왼쪽에 있는 흰 건반이 도입니다. 피아노는 왼쪽이 낮은 소리, 오른쪽이 높은 소리인데요. 다시 말해 도부터 흰 건반을 한 칸씩 오른쪽으로 연주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연주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도와 레 사이에 있는 검은 건반은 어떻게 악보에 표시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샵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샵은 건반상으로 한 칸만큼 음을 높여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표시해야 할 이 검은 건반은 도 바로 위에 있는 음이기 때문에 도샵으로 표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플랫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플랫은 마찬가지로 한 칸만큼 음을 낮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이 검은 건반은 레 바로 아래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레 플랫으로 표기할 수도 있죠. 샵과 플랫은 해당 음표의 왼쪽에 그리며 칸에 있으면 칸에 맞게, 선에 있다면 선에 맞게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임시표는 한마디 동안 모든 같은 높이의 음에 적용됩니다. 마디란 악보를 보면 중간중간 굵은 선으로 악보가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선들을 마디선이라고 부르며 이 마디선들로 구분되어 있는 이 칸들을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는 글의 띄어쓰기처럼 악보를 보다 쉽게 볼 수 있게 해주죠. 임시표로 돌아와서 이 악보를 예로 들면 여기 있는 도샵은 한마디 동안 지속되는 임시표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 있는 모든 같은 높이의 도들은 도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 위에 있는 도는 도이지만 같은 높이의 도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표의 영향을 받지 않아 도샵이 아닌 그냥 도로 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표는 한마디 동안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음 마디에 등장하는 도들은 도샵이 아닌 그냥 도가 되는 것이죠. 다시 조표로 돌아와서 임시표는 음표 바로 옆에 기보하며 한마디 동안 같은 음높이의 음에만 적용되지만 조표는 음악의 첫 부분에 음자리표 옆에 기보하며 음악이 끝날 때까지 또 높이가 다르더라도 음이름이 같다면 모두 적용되는 표시입니다. 이 악보를 예로 들면 조표에 시가 위치하는 곳에 플랫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곡이 끝날 때까지 모든 시는
높이에 상관없이 C플랫으로 연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조표에는 샵이나 플랫이 있을 수도 있고 샵과 플랫 모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샵과 플랫은 아무렇게나 붙지 않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붙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박자표입니다. 박자표는 4분의 2, 8분의 6과 같이 분수로 표기합니다. 이 박자표의 숫자는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총 음의 길이를 의미하는데요. 음의 길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리는 음의 길이를 다른 말로 음가라고 합니다. 또 한 박자, 즉 1만큼의 음가를 가진 음표를 4분 음표라고 하며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박자는 1초와 같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며 음악이 빠르게 흐르면 짧아지고 느리게 흐르면 길어지는 상대적인 길이입니다. 예를 들어 이 틱톡 소리 하나가 한 박이라고 치면 이렇게 느릴 수도 혹은 이렇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또 8분 음표는 4분 음표보다 2배 짧은 음가이며 2분 음표는 4분 음표보다 2배 더 긴 음가입니다. 두 개의 8분 음표를 합하면 한 개의 4분 음표와 같은 음가를 가지고 두 개의 4분 음표를 합하면 한 개의 2분 음표와 같은 음가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또 음표 오른쪽에 점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은 앞에 있는 음표의 음가의 반만큼 더 길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4분 음표에 점이 찍혀 있다면 한 박자의 반인 반박자만큼 추가해서 총 한 박자 반을 연주하라는 뜻이고 2분 음표에 점이 찍혀 있다면 두 박자의 반인 한 박자만큼 추가해서 총 세 박자를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박자표로 돌아와서 박자표의 아래 있는 숫자는 기준이 되는 음가를 의미하고 그 위의 숫자는 그 기준이 되는 음가가 한 마디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4분의 2 박자는 4분 음표가 한 마디 안에 두 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또 8분의 6 박자는 8분 음표가 한 마디 안에 여섯 개 들어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이제 악보 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악보를 보면 음표들이 보일 텐데요. 우리가 음표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음의 높이, 다른 말로 음고라고 하며 피치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가입니다. 음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가로줄로 묶여있는 음표들이 있는데요. 이 가로줄에 묶여있는 음들은 모두 반박자를 의미하는 8분 음표라는 뜻입니다. 이 악보를 풀어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가로줄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음가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드는데요. 한 줄이었을 때 8분 음표였으니 두 줄일 때는 16분 음표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상하시다시피 16분 음표는 반의 반박자를 의미하겠죠. 다시 악보로 돌아와서 이제 같이 악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음자리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음자리표네요. 그렇담 여기가 도입니다. 다음으로 조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와 도자리에 샵이 하나씩 있군요. 앞으로 모든 파와 모든 도에는 샵을 붙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자는 4분의 4 박자군요. 이제 악보를 읽으면 됩니다. 도부터 시작해서 도, 레, 미, 파. 이 음은 파입니다. 그런데 모든 파에 샵을 붙이기로 했으니 파샵이 되겠죠. 음가는 4분 음표, 즉 한 박자입니다. 그 옆에 음은 같은 위치에 같은 음가를 지닌 음이군요. 그 다음은 파 바로 위의 음이니 솔이 되겠고 음가는 4분 음표로 한 박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읽어나가면 되는데요. 이번엔 박자에 맞게 음을 한번 불러볼까요? 음의 높이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들리는 똑딱 소리 하나가 한 박자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센 이유는 4분의 4 박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안에 4분 음표가 4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4분의 3 박자였다면 하나 둘 셋 하고 셌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럼 피아노 앞에서 한번 연주해 볼까요? 첫 음은 파샵이니 일단 파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가 도라고 했으니 여기가 파가 되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파샵을 연주해야 하니 바로 옆에 있는 검은 건반을 연주해야 합니다. 즉 이 검은 건반이 파샵이 되겠죠. 그럼 다시 박자에 맞게 연주해 보겠습니다. 무슨 곡인지 아시겠나요? 오늘은 악보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악을 감상하는데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기초로 최종적으로는 클래식 음악을 쉽게 감상하는 법까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문득 도중에 재미있는 영상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불쑥 그 영상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평소 저의 영상에 악보가 자주 등장해 악보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제 영상을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악보에는 눈에 보이는 은표보다 더 높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빈틈없는 논리일 수도, 종교에 대한 신앙심일 수도, 무언가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보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저는 콩나물 대가리입니다.